올해 가을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반적 지방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매우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 북극 진동이 강화된 것과 관련됩니다. 일반적으로 북극 진동이 강화되면은 중위도 지방에서 기압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기온도 높아지게 됩니다.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을철 기간에 기온이 평년보다 계속 높았는데 특히 이 10월 말경부터는 이 아열대 전선대가 북위 35도 부근까지 올라와서 우리나라 전반적 지방에 그 많은 덥고 습한 공기를 대량적으로 이제 수송하였습니다. 한편 이 아열대 전선대 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방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이제 4일부터 5일 사이에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. 예견되는 비량은 이 평양시와 평안남도, 황해남북도, 함경남도, 강원도의 그 대부분 지방에서 20 내지 40mm 정도입니다.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50mm 이상으로 이제 비교적 많이 내릴 것으로 예견합니다. 이와 같이 이제 11월 달에 그 전반적 지방에서 기온이 높아지고 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은 1965년 이후에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. 그러니까 나 아무도 저기 결선 때문에 어쩌면 올라갈까요? 또 올라갈 때좀 가지고. 아니, 지금 그렇죠.